아, 근데 나는 진짜 내 집에서 일어난, 오늘 일어난 일도 그냥 무시하긴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니까? 아, 오늘 그, 뭐야, 그, 뭐지, 세탁실에 오늘 불을 탁 켰거든요? 네.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구 나갔나 보네 하고 이제 껐다 켰다 했는데 안 켜져가지고 그냥 꺼놓고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탁실 뒤가 바로 부엌이거든요. 네. 이렇게 딱뒤 돌았는데 갑자기 그 뭐야 떨어지지 않아야 될그 집게가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집게가 그 눈앞에서 탕 떨어지는 거예요. 싱크대로. 그럼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떨어지자마자 바로 뒤에서 누군가 스위치 누른 것처럼 탁 하더니 불이 탁 켜져요. 저 근데 제가 지인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게에서 그런 경우 몇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도 귀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데 지금 저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 나도 힘든데 그거를 견딘다고? 아 근데 이게 그 끝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집에 대해서 귀신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현상을 겪지 않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웅님? 들리세요? 예. 아, 좀 놀래라. 너무 놀랐어요. 왜 그래, 아니, 근데 그 무섭게. 집이 사촌이랑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촌이랑 결국 사촌이 막판에 결국 병을 얻어서 큰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사촌이 결국 병실에 누워있다가 하는 말이 속상하니까 인연이랑 헤어져야 되겠다면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둘이 뭔가 양극 아니면 상극이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시너지 효과를 막 내는 그런 거가 보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촌이랑 더 이상 안 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귀신도 안 보이고, 집도 더 오래 더잘 살고 있고 사촌도 더잘 살고 있고 서로 각자 더잘 살더라고요. 각자 다 해서 그것만큼 레전드는 없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산에 있는 얘긴데. 장산. 네, 근데 보통 장산범이라 하시면은 장산범 괴담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해운대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그 괴담보다는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좋아요. 네, 한번 그래서, 새로운 레전드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실까요?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아, 근데 나는 진짜 내 집에서 일어난, 오늘 일어난 일도 그냥 무시하긴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니까? 시작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했어요. 큐, 스타트! 시어님 방송에 종종 보면은 간사 아파트에 관한 귀신 이야기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간사 아파트에 귀신이 많다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해운대 장산 아래에 위치한 폭폭사라는 공원 얘기이고요. 제가 초중고를 해운대에서 나왔어요. 해운대 장산에 사는 장산범 가난개 도는데 옛날에 호랑이 산다는 어른들 말을 들은 적은 있었는데 괴담인 장산범보다는 그 주변이 더 이상한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제 기억으로는요. 해운대 장산이라면은 이제 해운대 장산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해운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솔직히 장산범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 주변이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봐온 제 기억상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당시 이모부가 직업 군인이셨고 해운대 53사단에서 복무를 하셨어요. 당시에 해운대가 개발 중이다 보니까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가 생기는 중이었고 그때 94년도 중쯤에 이제 친척들하고 전부 다 해운대 신도시로 다들 이제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아직까지 도로가 아직 안 나고 생활 편의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당시 이모부가 군인이셔서 이모부 덕을 좀 보긴 했어요. 군부대 안에서 자주 놀기도 하고 그리고 군부대 PX를 좀 이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간사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놀다 보니까 이 간사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장산에 그 산기슭 약간 살짝 중턱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군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되게 신기한 게 비만 오면 이상한 귀신들이 보여서 어릴 때 놀랬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본 게 아니라 그 동네 아이들이 비만 오면 귀신 보인다고 해서 절대 밖으로 안 나왔는데 집에 있어도 귀신이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중에서도 머리통이 아주 아주 큰 귀신이었는데 전화기로 장난치던 귀신은 진짜 잊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집안에서 보이니까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군인 아저씨한테 도움 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도움 요청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간사 아파트가 되게 무서웠어요. 산기슭이 있다 보니까 간사 아파트 뒷길로 나가면은 해운대 시시가지긴 한데 그쪽에 인공호수로 된 작은 댐이 있어요. 그 94년 당시에는 여기 오시선자단 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신도시가 아직 개발 중이다 보니까 부대 소유였고 거기서도 군인분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 이유가 좀 개방이 됐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수가 이름이 이제 폭포사라고 불렸거든요. 지금도 폭포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름이 폭포사라는 공원이었어요. 이 폭포사라는 이 호수가 장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이 모인 작은 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전 울타리도 없었고 간사 아파트에 살던 아이들과 그리고 신도시 앞쪽에 먼저 입주한 아이들끼리 여름마다 모여서 폭포사 앞에서 놀곤 했는데요. 이 90년대 당시에는 가로등 불빛도 없고 CCTV도 없고 아주 깜깜한데도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 못 모르고 그 폭포사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놀이 삼아서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폭포사에서 애들이 잘 놀다가도 알 수 없이 익사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어요. 그 시절에는 CCTV가 없었고 아이들이 뭐에 홀린 듯 가파른 댐으로 스스로 걸어가서 빠진다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요. 그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니까 안전 울타리가 사건 2년 만에 지워졌어요. 그럼에도 이전보다 사고가 좀 줄었지만 익사사고가 종종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모부도 부대에서 이렇게 애들이 익사사고가 생기니까 거기 폭포사에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거기 밤에 가지 말라고 주의를 많이 주셨고요. 근데 이 폭포사가 신기한 거는 낮에는 너무 평화롭고 진짜 이쁜 공원이에요. 근데 밤만 되면 이유도 없이 애들이 빠져 죽어요. 거기 아무리 작은 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커요. 그러니까 길이 되게 가팔라요. 안전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인공호수다 보니까 흙으로 덮어진 게 없어서 다 시멘트로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이게 미끄러워서 이제 미끄러지면 그대로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절대 일부러 들어갈 일이 없어요. 매우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근데 아이들이 계속 빠져 죽으니까 이제 여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보고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애들이 너무 빠져 죽어서 이제 이상한 소문도 많이 들렸어요. 특히 그 소문 중에는 여자가 호수로 부른다는 소문이 제일 많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저도 해운대에서 이사 나가고 해서 기억 속에 잊혀지는 듯 했거든요. 그 제가 성인이 되고 2014년도쯤인가? 아마 가을이었나? 봄이었을 거예요. 아마 긴팔을 입었는데 이게 지방 뉴스가 떴는데 20살 여학생이 폭포사 공원 근처에 산책하다가 실종된 뉴스가 뜨고 몇 시간 뒤에 그 폭포사 인공호수에서 이삭체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 뉴스에서는 자살 의심이니 어쩌고 하면서 보도가 되는데 유가족들은 자살 이유가 없다고 울면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야, 이건 자살이 아니다. 절대로. 그 사촌과 이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사촌에게 야, 니 저거 기억나나? 폭포사 기억나나? 했더니 왜? 그러니까 저기 애들 어릴 때 진짜 많이 빠져 죽었잖아. 너 기억 안 나나? 했더니 나죠. 그러니까 저기에 어떤 여자애가 산책하다가 빠져 죽었다는데 뉴스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자살이 아니라고 한다. 저기 니는 이상하게 안 보이나? 저기 니는 저게 자살을 보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촌도 야 어릴 때 그렇게 애들이 많이 빠져 죽었는데 또 빠져 죽었다고? 어 저게 진짜 자살 저게 자살이라고? 사촌도 저게 자살로 안 보인다고 얘기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뉴스가 또 보도되기를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뉴스가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CCTV 영상에서 한밤중에 여학생이 안전 울타리 옆을 걷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걷더라고요. 갑자기 휴대폰을 벗고 걷다가 호수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여자애가. 그러더니 울타리에 탁 매달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한참을 뚫부지게 쳐다보다가 스스로 울타리를 넘더라고요. 울타리를 넘으면 바로 댐이에요. 그게 비탈져가지고 바로 미끄러져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물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이었어요. 근데 CCTV 영상 보면은 진짜 자살을 잘한 것이 안 보였고 당시에 그 기사 댓글에도 저게 어떻게 자살이냐고 의문의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됐었는데 아 저런 식으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낮에는 그렇게 좋은 풍경과 산책길인데 이렇게 밤만 되면 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직도 무섭고요. 저는 두문 다시는 그곳 근처도 아예 안 가고요. 그래서 이 폭포사에 관해서 사실은 예전부터 시온님한테 제보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 정말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는 사연도 사연인데 제보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장사를 저 장사 졸업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장사보다는 거기 장산 주변이 좀 이상하다는 게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아, 아니 근데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네. 아니 왜 기억하는 건데? 아, 어, 그랬구나. 장산이라 장산이 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거기 나왔는데 수업 시간마다 장산을 꼭 태웠거든요. 어, 왜? 아, 그래요. 일단 우리 네. 소중한 제보기 때문에 좋아요. 뭐 그러면 거기 장소 정확한 위치 있잖아요. 네, 네. 한번 그 카카오 맵으로 이렇게 똑 집어 주실 수 있나요? 아, 가능해요. 바로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장산이요? 아, 로스트 때 장산 올라간 거 고생한 건 맞는데 가장 고생했던 거는 거기 장산 한 네 번 다섯 번 갔었어요. 비 오는 날 답사가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 가고 아무튼 엄청 갔었는데 그 호수 어 솔직히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어 이거는 가야지 민심 살겠죠?